주일 성수, 교회에 반려견과 함께 오세요. 예배 시간 반려견 맡아줄게요. 국민일보에 나온 흥미로운 기사를 소개합니다. 반려견 집에 두기 어렵다. 교회에 반려견과 함께 오세요. 안산 꿈의 교회 드림패 쌓여 큰 호응. 경기도 안산 꿈의 교회에는 이색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통유리 너머로 약 10평 크기의 아담한 공간을 만날 수 있는데요. 주일이면 이곳은 반려견의 천국으로 변합니다. 성도들은 여기에 반려견을 맡긴 뒤 예배당으로 향하고 반려견은 봉사자들과 교회 주변을 산책하면서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리죠. 꿈의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드림펫입니다. 최근 꿈의 교회에서 만난 서기선 드림펫 팀장은 교회가 생명을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일이 드림펫 사역이라며 다른 교회에서도 이런 사역을 벌인다면 한국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좀더 나아질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드림펫 사역의 시작은 지난해 4월부터였습니다. 김학종 목사는 그중 한 성도가 반려견이 아파 교회에 오지 못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역을 구상했죠. 그는 반려동물 간식 업체를 운영하는 서 팀장에게 드림펫 사역을 이끌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곧바로 교회 마당 한쪽에 울타리가 쳐진 반려견 놀이터가 만들어졌고 반려견과 함께 교회를 찾은 이들은 이곳에 반려견을 맡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해 늦가을쯤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실외에서 반려견을 돌보는 게 힘들어졌죠. 실내 놀이터를 마련해야 했고 결국 이 사역은 올 여름이 돼서야 재개될 수 있었습니다. 봉사자들은 주일이면 각각 오전 10시 정오에 시작하는 예배 참석자를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매주 봉사자 9명의 보살핌을 받는 강아지는 총 10마리 정도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굳이 교회에 반려견을 데려와야 할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서 팀장이 내놓은 답변은 다음과 같았죠. 혼자 놔두면 계속 짖는 개들이 많아요. 그런 개들 때문에 불편해하는 이웃도 많고 때론 경찰에 신고하기도 해요. 반려견 탓에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꿈의 교회는 드림펫 사역 외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어서입니다. KB금융주주가 지난해 내놓은 2021년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국내 인구의 약 30%인 1,448만 명에 달합니다. 김 목사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반려견 자체가 아니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라며 이들을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지역 축제를 열거나 반려견 데이 등을 만드는 것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반려견을 주일에 교회에 데려오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의 양식, 키포인트 바이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크리스천 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